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좋은 소식들 많이 가져왔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 방법 제가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HLB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 진짜로 많이 남겨주시는데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영상 많이 올렸는데 좋아요 400개 가까이 됐고 댓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FDA 심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HLB FDA 심사가 불발이 되면서 CRL 권고를 받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현재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오늘 팩트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논문 자료까지 가져와서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 서적들을 좀 참고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믿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RL이 발행이 됐을 때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클래스 1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클래스 2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 2개월 안에 재심사를 받아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는 좀 있지만 통계적으로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으면 40%, 높으면 60%까지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이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50% 확률이라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 HLB의 CRL이 클래스 1인지 2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요? 현재 주가는 충분히 과미도가 되어 있다. 아직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클래스 2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예요? CRL 결과가 다시 제대로 나왔는데 만약 클래스 1이다? 엄청난 주가 상승을 다시 보여줄 것이고 클래스 2가 나왔다고 해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물량이 많지 않다.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심지어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하한가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팔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무조건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치면 천만 주 정도의 물량이 다 물려 있어요. 다 물려 있는데 팔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한 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아침을 지금 이렇게 켰습니다. 아침이라 조금 텐션이 낮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1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HLB 한가 풀립니다. 오늘 풀릴 거예요. 풀리고 좀 큰 상승 나는 좀 보여줄 텐데 일단 우리 주주님들 오늘 굉장히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었죠. 하한가가 풀린 첫날은 매수하면 안 된다. 어제는 매수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한가가 풀릴 때 매수를 하셔서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조금 봤으면 좋겠고 좀 심하게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살짝 장기전으로 보셔야 한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다시 9만원대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침착해 주시고 오늘은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오늘은 단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만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한가 무조건 풀린다. 매수하셔서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분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매하면서 말씀드린 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 역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한가 풀렸죠. 오늘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9시 2분입니다. 9시 2분인데 지금부터 매수를 천천히 해주시는 게 수익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 시점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좀 알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수급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다. 오늘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서 매수를 해주신 게 정말 좋다. 그리고 HLB 관련된 찌라시 내용들 정말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오늘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무조건 매수해주신 게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1% 정도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오늘 계속 제가 도와드릴 거. 자, 제가 실시간 매매하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실시간 라이브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문자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셔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HLB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번에는 손실 말고 제발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다. 현재 너무나 간절하다. 하한가에서 탈출하고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HLB만큼은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HLB만큼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도 오픈을 해뒀으니까요.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이렇게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문자 한 통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이 찌라시 내용들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 이번에는 대응을 진짜로 잘해주셔야 하고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따로 개인적으로도 거래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미 저랑 매매를 많이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나름 그래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번 5월달도 아직 1%는 아니지만 그래도 2%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도 계속해서 저도 달려가고 있어요. 저랑 같이 꾸준히 좋은 매매 이어가서 여러분들도 좋은 매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익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수익 볼 수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 무엇보다 HLB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이런 하한가 그리고 임상 실패가 처음이 아니었죠.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2019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때 상황 어땠습니까? 그때도 제가 실시간으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임상 실패로 하한가 두 번 쳐맞고 다시 똑같은 변명하면서 기대감으로 추후에 엄청난 상승을 다시 보여주었다고요. 그때도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 다 물려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좌절하실 때가 아닙니다. 다시 재심사 들어가면서 큰 가격 상승 이미 보여준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지금 좌절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한가에 여러분들이 탈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대응 전략. 하한가 풀리는 날 매도하면 안 되고 다음 리보세라니 관련 재료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형성할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하한가 잠깐 풀렸을 때 욕구를 참지 못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한가 풀린 첫날에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두 번째 풀렸을 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거라고요. 오늘은 매수하셔서 단기 수익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대응 전략 올려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보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은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욕심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좋은 매수점 받아가서 탈출하시고 안전하게 탈출하시고 수익 보신 뒤에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심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 지금 HLB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17일 전에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하나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뭐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줘도 더 들어올 자금이 적어도 당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상승폭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난 큰 상승이 적어도 당일에는 나와줄 수 없습니다. 잘해도 당일에는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하지만 FDA 실패 소식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률보다는 하락률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굉장히 큰 손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상승 나와줘 봤자 10% 정도 나온다. 5월 16일에 몇 퍼센트 상승 나왔습니까? 12% 상승 나오고 엄청난 하락을 이후에 보여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리스크 자체가 현재 너무나 큰 자리이다.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10분이 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차석필 이놈 주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네. 안 되겠다. 넌 좀 당해봐라 하면서 싫어요를 진짜로 많이 누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한가 연속으로 맞고 엄청난 하락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입에 발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쁜 말을 조금 했다 하고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들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대응 전략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하한가 풀리는 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질 거라고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지금 역대급 거래량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이때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장기적인 전망을 보실 분들은 리보세라닌 관련 재료로 분명 다시 재임상을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무조건 나와요. 이건 제가 확신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매수를 하셔야 한다. 성공 확률이 50%가 넘어간다고 분명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 지금 10만원대에 물려계신 분들도 그 상승 타이밍에 물타기 잘하시면 분명 무조건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이 구간 매물대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터졌잖아요. 이 구간에 매물대가 아예 없는 거라고요. 매우 가격대 올리기가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나와줄 것이 분명하고요. 지금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다 물려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싸움 끝나지 않았고 무조건 주가 상승을 다시 세력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할 수 있는 이 재료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진영훈 회장이 유튜브로 발표한 이 공식 자료들 말씀하시는 거 해석하는 것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고요. 제 유튜브에. 자, 그리고 꾸준히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도 보시고 좋은 수익 앞으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익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 탈출 진짜 너무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꾸준히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시점에 매수하셔서 수익 전환하시고 탈출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